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하 32장에서 33장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썼던 히스기야 왕과 너무 다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뒤로 감추고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죄에 대한 처벌로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 왕에 의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에서 3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41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니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 내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운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며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에서 3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밀로, 라기스, 기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호와의 전, 바벨론, 어문, 오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히스기야, 사내림, 사내림의 신하들, 이사야, 바벨론의 사신, 므낫세, 아몬, 아몬의 신하, 요시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520년간 가장 힘있는 나라였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에 대비해 수성전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수로인 기온샘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근원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지하수로를 만들어 기온샘물을 성안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길이가 약 540m, 높이가 약 1.8m의 지하 터널인데 이후 므낫세 왕은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외성을 쌓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보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게 될 것에 대비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성 밖에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는 공사를 했으며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외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지 모르는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산헤립의 신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을 협박합니다.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는 아수르 제국이 구스와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남유다의 항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이십니다. 이사야와 열왕기 하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설득했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자 이 일로 인해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남유다만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공성전을 막아낸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맙니다. 이는 부와 영광을 주며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기야 왕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회개로 히스기야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미루어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14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므낫세 왕의 시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첫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앤 산당,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설립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넷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섯째, 점을 치고 사술과 유술을 했습니다. 여섯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일곱째, 스스로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 같은 므낫세 왕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 때에 주신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된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의 회개 부분은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죄악을 부각시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의 자손이 가진 신앙을 강조하며 므낫세 왕의 회개를 통해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옴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므낫세 왕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과 유다 모든 성읍을 튼튼히 했습니다. 둘째, 이방 신들,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건축한 우상 제단을 없앴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여섯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전역에 퍼진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55년간 통치했던 므낫세 왕이 죽고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이 됩니다. 아몬은 므낫세 왕과 달리 겨우 2년간만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치 기간에 므낫세 왕의 회개를 뒤엎고 다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지만 다윗 왕조를 유지하려는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자신들과 조상들의 지난날 잘못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크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역대기 기록을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